현재 연차 휴가 중. 이틀을 방구석에서 뒹굴거리다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출조한 낚시. 최도매 노싱커로 낚시를 시작해본다. 사람이 오래 누워있다고, 많이 잔다고 피로가 풀리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. 반응이 없다. 하지만 못 잡더라도 출조해 몸을 움직여야 사람이 활력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이다. 그래도 출조했는데 손맛을 봐야지. 한 마리라도 올리기 위해 채비를 교체해본다. 지그헤드의 스트레이트원. 활성도가 떨어지고 예민할 땐 이 채비가 왔다인 듯입니다. 어제 오늘 날씨가 무진장 쌀랑하다. 이런 날씨엔 배스에게 부담스런 큰 채비보단 한입거리만한 작은 채비가 잘 먹힌다고 한다. 거봐, 부담이 안 가는 작은 채비로 히트했다. 이런 사이즈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작다. 바다에서 딱 요만한 사이즈로 너를 볼락으로 만났다면 내가 널 무진장 이뻐했을 텐데. 기레미 같은 놈 한 마리 잡고 소식이 없다. 이동해본다. 큰 채비엔 반응을 안 하는 베스. 그래도 한 번쯤 공격할까봐 진지하게 낚시해보는데 나만 진지하다. 잔챙이들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또다시 교체해 공략해본다. 마음을 비웠다. 큰 욕심도 없다. 괴물이든 소물이든 아무 녀석이나 물어라. 킷. 첫 녀석보다는 씨알이 크다. 다음에 낚을 녀석은 조금 더 커질지 약간 기대를 해본다. 한 장소에 한 마리씩 사냥. 한 마리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엔 왜 반응이 없냐. 이건 뭐 포인트가 전부 1인 1가구 원룸이구나. 계속 하류로 조금씩 이동하며 공략 중이다. 일단은 먼 곳보다 연안 가까운 쪽부터 노려본다. 히트. 근저항 없이 쉽게 딸려오는 녀석. 코앞에서 살짝 갈대를 감았지만 힘으로 어거지로 뽑아낸다. 우와, 전 녀석보다 조금 더 커졌다. 이 분위기라면 앞으로 세 마리만 더 잡으면 오짜 잡겠다. 그런데 말이다. 살아보니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드는 게 거의 없더라. 한 장소마다 한 마리씩. 그래서 장소 또 이동. 이 주위엔 다세대 주택은 없고 전부 원룸인 듯이다. 보이자. 오늘 처음 나온 허챔질. 까불었지. 너 꼭 잡아낸다. 입질 들어온 저곳을 한 번 더 노려보려는 찰나. 피딩을 하는 베스. 연속 세 번이나. 아, 신경 쓰이네 저기. 자꾸 신경 쓰이게 한다. 관종 베스. 그렇다면 내가 신경 써 줄게. 자, 바다랏 이 앞. 근처도 가지 않는 어림도 없는 캐스팅. 아이고, 부끄러워라. 일단은 방향은 둘째치고 채비가 가벼워 저기까지 날아가지가 않는다. 한 번 더 도전. 으이샤. 조금 웃어야겠다. 호하하하. 그냥 때려치우게나. 또 장소 이동. 이거 한 장소당 한 마리. 오늘 이것들이 날 확실히 운동시켜주네. 그래, 너네들 때문에
내가 무병장수 만수무강하겠다. 히트 이 집에 세입자 잡아냈다. 그래, 여기 살고 있는 놈 맞냐? 동사무소에서 호구조사 나왔다, 요놈아. 낚을수록 시알이 커져가는 베스. 오짜 갈수록 가까워진다. 꿈은 이루어진다.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마리 이후로 소식이 없다. 다른 집 호구조사 가보자. 연안 가까이에서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다. 연안부터 노려보자. 계세요. 호구조사 나왔습니다. 채비 좀 물어주세요. 연안을 노크하듯이 똑똑똑 두드리며 탐색 중. 깃. 사이즈가 작아졌다. 처음부터 다시 오짜 잡기 계획을 세워야겠다. 바늘은 왜 또 더럽게 안 빠지냐? 이번엔 반대쪽 연안을 공략. 웜이 착수하자마자 묵직한 느낌. 힛. 오늘 처음 한 곳에서 두 마리를 잡는다. 여기는 투룸이구나. 사이즈가 쌍둥이구만. 좌방 우방 각방 쓰는 부부는 아니겠지. 여기서 더 쑤셔볼 필요가 없다. 잡을 건 다 잡은 듯하다. 이동해야겠다. 좋아요. 구독. 감사합니다.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. 처음 도착해 낚시한 장소로 향한다. 방금 전 그곳에서 큰 녀석이 피딩을 했다. 비행기가 머리 위로 이륙을 한다. 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고 싶다. 아 맞다. 이곳 사천공항은 국내선 공항이지. 아무튼 비행기 타고 놀러가고 싶다. 상류 쪽에서 큰 물보라가 일어난다. 뭔가 싶어서 그곳에 가보니. 어라, 수달 가족들이다. 바다에 사는 수달만 보다가 민물에 사는 수달을 보니 무지 신기하구나. 수달 세 마리. 바다 수달은 낚시 중 나타나면 용서가 안 되지만 이곳 수달은 생태계 파괴범인 베스 블루기를 잡아먹으니 그나마 용서가 된다. 그래도 말이다. 너네들 너무 큰 오짜 베스만 잡아먹은 거 아니냐. 잔챙이 베스들만 올라온다, 요 놈들아. 오짜 베스 서너 마리는 조금 남겨놔라. 이 아저씨 손 맛보게. 해가 니엿니엿 지는 시간. 잔챙이 입질도 이젠 소강 상태. 연한 헤비 커버를 노려본다. 여기서 낚아올리는 놈이 오늘의 마지막 베스가 될 듯하다. 해가 떨어지니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걸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다. 이제 베스 낚시 시즌도
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. 베스 겨울손 맛을 낚시 시작하면서 두세 번 봤던가. 그래서 겨울엔 베스루어를 안 하는 편이다. 힛. 더 추워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출조하고 한 마리라도 더 잡자. 겨울이 코앞까지 성큼 와버린 듯하다. 이 가을이 너무나도 짧다.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도 낚시를 해보지만 반응이 없다. 눈 깜짝할 새 끝나가는 이 가을이 너무 아쉬워. 길게 낚시를 해보지만 아쉬워도 오늘은 여기까지다. 그만해야겠다. 더 추워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자.